다 10분마다야 10분마다 빡세게 돌리자고. 티컵 인기가 너무 없네.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여기서 와일드블루에 있던 괴물 크라켄을 떼볼까 아니면 집을 하나 떼보자. 여기다 딱 배치하면 3개가 효과 봤으니까 73퍼, 24퍼, 29퍼, 69퍼, 6퍼, 39퍼. 제가 좋은 것 같다. 그래도 이거 100퍼일걸? 이거 아메리카네로 76퍼? 떨어지긴 하네. 일로 와봐. 30퍼, 74퍼, 47퍼. 아 이거 분보트 이거? 어 이게 저거 개노잼이에요. 안 보는 게 나아. 안 보는 게 나아. 아 이거 아까 내고도 풀렸는데 왜 고장나. 와우 엄청난 인파다. 보트가 남는다고요? 예. 네. 보트 대수 20대로 올렸기 때문에 좋죠. 핫도그 잘 팔리나? 오케이. 좋아. 음식점도 적자는 아니야. 오케이. 월수 1000달러 지원 받았고요. 왜? 아우 재미지겄다. 적자가 왜 늘어 지금 갚고 있는데 지금 돈. 입장료 받아도 되겠다 이제. 빡시게 좀 받아야지. 되고 있네. 아 킥플립 이거 원래 되게 재밌는 건데 왜 사람이 안 타지? 타네? 아 사방에서 난리 났다 진짜.
보트 한번 보자고? 아이씨 꼭 봐야겠어? 알았어. 기본 속도로 한번 봐봐. 왜 내가 안 보려고 하지? 알려줄게. 야 앞에 뭐야 이거? 앞에 뭐냐 이거? 그러네 머리 받침이네. 풍경은 좋네. 풍경은 좋아. 석양해진다. 야, 그게 되겠다. 롤러코스터를 만드는데 속도를 1로 해가지고 멈추지는 않지만 최대 길이 통과하게. 한번 타면 거기서 일주일 있어야 되는 거야. 코스터 안에서 똥 싸서 말리고, 뭐 배고프면 시트 뜯어먹고, 심심하면 이제 앞사람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일주일. 저번에 하루 걸리는 롤러코스터 만들었잖아, 하루. 야, 앞에 커브 초콜릿 따면서 초콜릿. 일주일 갇히고 거의 영화 터널 아니냐? 제가 코스터에 갇혔는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러면서. 네 진정하시고요. 물이 얼마나 남았죠? 물이 없으시면 하루에 한 모금만 드시고. 예, 오줌도 굉장히 96% 98%가 물 성분이기 때문에 예, 뭐 갖다가 마시면 됩니다. 그래, 바닥에 물이 있긴 있네, 그지? 야, 근데 일주일 갇혀 있으면 앞 사람이 이 물에다 똥 쌀 수 있어. 목 말라가지고 옆에 있는 물 먹으려다가 뭔가 건더기가 흘러내릴 수도 있다고. 물이 일주일이 점점 탁해져. 처음에 분명 맑았는데, 락스라도 풀어서 맑았는데 점점이.
이거 할때 이거 몸에 다 젖냐 이거? 그렇게 배려있게 만들었을까? 아 더러워 다 젖는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바지 다 젖어서 친구들이 웃어서 울지냐고 논리. 진짜 지린 거 아니야? 일부러 바지 젖어서 샀지. 어? 이미 싸서 거기서 그물 묻어가지고 은폐술 하려고 지금 한거 아니야? 어? 더러왕 더러왕 아 계속 적자네 왜 이렇게 적자지? 돈 상환하는 게좀 걸리네 시간이 그렇다면 빚을 내서 더 빨리 갚는다 방법은 그것이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 킥플립을 너무 안 탄다. 이유가 뭘까? 완전 적잖아. 눌러 와봐. 아니, 비싸다고는 안 했어. 킥플립 비싸다고 안 했다고. 안 비싸면 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타러 가네. 아, 돈을 다 써서 킥플립을 탈 수가 없대. 플립을 왜 이렇게 안 사지? 시프비프는 최고야.
아니 아까 고쳤는데 왜또 고장나? 입장료를 좀 싸게 해야 될것 같아. 스플립을 아예 안 타는 건 아닌데 산다 산다 산다. ATM기 하나 더 놀라면은 저기 해야 돼. 아 스베누 테크? 야 스베누 테크는 근데 결말이 안 좋잖아. 그러고 싶진 않다. 그래프. 이윤이 그냥 그대로야. 이유가 뭘까나. 놀이기구가 잘안 돌아간다는 거? 그것도 좀 크고. 마케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회전목만 아예 죽었네, 얘는. 스핀페스트를 두번 넣어야겠다. 세번 넣어, 세 번. 야, 마이너스 봐. 빨리 대출 상환 빨리 해야겠다. 밸런스 보너스? 균형 보너스는 어떻게 올리냐? 티컵도 안 돌아가고. 마케팅을 해야겠다. 사람이 모자르네? 사람이 모자라. 그죠? 그럼 빚으로 빚내야겠네, 다시. 이걸 갚고 다시 빚을 내서 마케팅 때려서 하면서 갚아야겠다. 얘부터 최악이야. 적자 그 자체.